안녕하세요, 달콤한 인삼입니다. 지금 보령으로 가고 있습니다. 별지구로 가는 거고요. 해가 기울고 있는 오후 6시쯤 됐습니다. 저녁이네요. 좀 전에 저녁 먹었고 지금 여기는 세종시 지나서 국도를 통해서 보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신호가 바뀌었네요. 지금 산에 올라와서 별 찍고 있습니다. 좀 전까지 옆에 두 분 모르는 분 계셨었는데 가시고 저만 남았는데요. 주변이 아주 조용하고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게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카메라에 사진 찍으라고 일 시켜놔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.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는 아직 한 시간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. 바닷가에 가까운 곳이어서 바닷가 쪽에 좀 안개? 해모? 그런 것이 좀 껴서 지면하고 해면 가까운 쪽은 별이 잘 보이지 않고요. 그 위쪽으로는 별이 제법 잘 보입니다. 은하수도 보이고요. 지금 하늘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찍히진 않네요. 여름철 대삼각형이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거 보면 계절이 많이 흘러가긴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추워서 패딩 입고 있고 바람이 되게 차요. 텀블러에 커피 타서 마시고 있고 좀 있다가 출출해지면 컵라면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밥도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. 산에서 내려왔고 지금 다시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춥기도 하고 날씨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일찍 접었습니다. 혼자 가서 좀 심심한 것도 조금 영향이 컸고요. 타임랩스 편집을 할 건데 오늘 찍은 사진은요 대략 1시간 반 정도 찍은 것 같아요. 상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시간 반에 노출 시간 따지고 해보면 초당 30프레임으로 잡고 계산하면 15초, 16초 정도 타임랩스 영상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. 타임랩스 영상은 전에 찍었던 것도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타임랩스를 주로 올리는 채널이 따로 있는데요. 거기에 올렸던 영상도 이번에 이 영상에 같이 넣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잘 감상해주세요.